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번에는. 저는 3년 동안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좀 심해져가지고 막 다리에 쥐도 잘 나고 그다음에 발바닥 반 정도쯤 막 마비도 되고 더 심한 거는 이게 머리하고 이제 목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목이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고요.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뭐 꽈리 같은 게확 부풀어가지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생각나는 곳이 이제 이곳, 백두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에덴을 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병이 깊어지고 하니까 막 우울하기도 하고 제 얼굴에서 미소가 다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곳에 와서도 참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생활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생활을 좀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세 번째 오는데 매번 올 때마다 양 박사님의 그 강의가 다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 기도 드린 것이 너무나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씩 씹는 거, 그거 참 제가 못했거든요. 5분이면 해치우고 맨날 그랬었고 걷는 것도 뭐 이렇게 맨날 아침에 힘들면 안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 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도 좀 부족하고 햇빛도 제가 좀잘안 쐈어요. 이제 이랬는데 그런 것도 햇빛 쬐이는 거, 그다음에 그러한 기타,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맨날 이제 흰밥에다가 김치 맨날 먹었어요. 우리 남편이 흰밥 김치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고. 이게 다 이제 불균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정확하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서는 결심을, 어제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라고. 여기 파킨슨, 제가 와서 감동받은 거 우리 파킨슨 할머니,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언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께서는 세상에 2만 불을 채우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푯대를, 목적을 딱 세워서 이제는, 제가 100번 씹지 않으면 삼키질 않으리. 2만 보를 걷지 않고는 내가 집에를 안 들어가리. 햇빛을 꼭 쬐이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대충 해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 뿐만이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박사님께서 5대 영양소, 미량이지만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5대 영양소를 잘 갖춰서 제가 이렇게 꼭 갖춰서 먹기를 하고 제가 그것을 아주 결심을 하고 제가 돌아가서 실천에 진짜 옮기고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짜잔하고 설 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갔다가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다들 어둡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맨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양 박사님 매번 틀린 거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그냥 저한테 딱 주신 그냥 써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차차 또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 나누고 햇빛 쏘이고 정말 2만 보 가까이 걷고 정말 꼭꼭 씹어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양 박사님 강의가 제게 오면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부엌에서 정말 숨은 듯 조용히 정말 이렇게 조용조용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님 서로 건강한 풍성한 아름다운 식탁 주셔서
그걸 먹을 때마다 너무나 엔돌핀이 나오고, 정말 모든 봉사자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사랑이 그냥 막 이렇게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천자천 제가 웃게 되고, 활짝 웃게 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특별히 저기 분홍색 집사님 성함, 김기열 집사님, 특별히 되게 많은 그 힘을 주셨어요. 같은 그 내과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편두통이 오래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한 2만 보를 매일같이 걸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거를 볼 때, 아, 이거 건강은 노력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이게 거저져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저기 양육원 박사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봉사,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한 폭의 그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명화 같다, 길이길이 남을 명화 같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명상을 가지고 돌아가고요.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 찾아뵙고 기도는 다 함께 못 드렸지만은, 여기 함께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파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집에 가서도 제가 기도를 좀 정말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진 것은, 제가 이렇게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는데요, 이렇게 밝아지니까 두통이 또 많이 사라졌고,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이제 목이 막 조이는 듯하고 그러는데, 한번 여기가 또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목에서 뭔가 또확 불어올라와서 숨이 확 막혀서요, 확 이게 깼어요. 깨가지고 막 제가 손가락으로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막 조여오는 고통이 거의 99%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예, 그러고 이렇게 제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화도 그렇고 혈색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서 받은 그런 모든 교육과 감동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사랑부터 실천을 하고 해서, 사랑함으로 제 기쁨이 커지고, 제가 사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곳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